정말 세테크가 별건가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알아보면 내가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근데 세무사님, 저희 MTN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심 많을 텐데 더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달라진 내용과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기준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먼저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이 많이 없어요. 네. 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잘 찾아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